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자, 올해 한 해도 농사철이 다가오고 슬슬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만 보시면은 진짜 안 돼, 야! 뭐? 야, 안 돼! 저 들고자한테 잡어! 잡혀 큰일 나! 근데 근데 위협적인 거 아닌 것 같아? 나비야? 어머? 어? 야, 저기다가 영역 싸움 하면 쳐. 근데 댐비잖아, 우리 꽃돌이가. 야야, 쫓아가. 아, 쫓아. 꽃돌아, 너 엄마 덩치에서 밀려. 제가 도망간다, 도둑고양이. 우리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그니까. 어머 어머 어머. 아. 어, 웃긴데. 아, 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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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쫓아가는 거. 왔어? 왔어? 아니, 어디서 야, 등치도 안 되는 게 덤벼. 큰일 나고. 아, 일단 앉아. 앉아서 할게. 아우.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고. 자, 일단요, 한 해 농사가 시작됐고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뿌렸는데요. 자, 이 영상만 보면 진짜요, 농사 한 반은 아니더라도 몇십 프로는 먹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농사가 무조건 무조건 거의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도 주말 농장 텃밭을 성공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시려면 이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자, 오늘 뿌린 거는요, 자, 무조건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게 공짜입니다, 공짜. 자, 뭐가 공짜냐, 바로 제가 이걸 뿌렸습니다. 자, 옛날에는 석회라고 해서 돌가루, 밀가루 같이 생긴 걸로 막 뿌리다가 그냥 막 코에 들어가고 막 얼굴에 뒤집어 쓰고, 엄마 자식아, 너 큰일 나. 어디가. 그랬었는데요. 자, 요즘에는 좀 좋게 나와서 이렇게 비료처럼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뿌려줘야 농사가 무조건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외가 있는데요. 블루베리처럼 산성을 좋아하는 뭐 그런 식물 같은 거는 제외하고, 웬만한 뭐 배추, 무, 뭐 참외, 고추, 수박, 뭐 가지, 오이, 뭐 그런 거는요, 중성 땅에서 잘 자랍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거의 토양이 한 70% 이상이 산성 땅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비료 사용이나 뭐 농약 사용 뭐 그런 걸로 해서 토양이 점점 산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뿌려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렇게 산성된 토양을 갖다가 pH가 6.5, 7인가? 그게 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6.5, 6, 5, 4, 3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성이 되는 거고, 그 위로다가 올라가는 게 알칼리성입니다. 자, 근데 왜 이걸 뿌려주느냐면은, 산성 토양에서는 이제 고추나 뭐 감자나 뭐 오이나 참외나 수박 뭐 그런 거를 심었을 때, 토양이 산성인 땅에서는 아무리 그 토양에 거름기가 많고 영양분이 많고 수분이 많아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산성 토양을 갖다가 코공투 쑤시지만 딴 데 쳐다보고 하니까 내가 병쪄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자, 그러니까 그 산성 땅들을 중성 땅으로다가 만들어주는 게 요 석회 비료입니다. 자, 보면 석회 고토 입상 비료.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자, 이 토양은 이 식물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래동화인가, 여보? 그게 구전동화. 입으로 해서 입으로 하는 게 구전동화고, 그냥 글쓴이 두고, 뭐 그런 게 이제 전래동화인가? 하여튼요, 이제 어떤 동화인지 모르겠는데, 여우랑, 야, 또 여우 맞아? 너 우리 아니야? 여우. 여우하고, 학인가? 두루미, 학이요. 두루미. 두루미. 두루미인가? 학이 있어요. 서로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를 해놓고 접시에다가 음식을 쫙 차려줬어요. 맛있는 반찬부터 해가지고 물이며 자, 물 같은 거를 뭐 국 같은 거 맛있는 것도 접시에다 줬어요. 여우는 새바닥으로 핥아 먹으면 되지만 두루미나 그런 거는요 톡톡톡톡 찍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상이
아무리 맛있는 게 많이 있어도 접시에다가 놓으면 두루미는 뭐 국물 갖다가 찍어서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분이 풍부해도 응? 밥그릇이나 밥상 그게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두루미는 호리병에다가 입이 삐죽하니까 붙여받고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접시에다가 하면 먹을 수가 있어요? 바꿔서 어?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는데 기이뚤한 병 속에다가 맛있는 걸 집어넣어봐요. 숟바닥으로 핥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처럼 손이 딱 이렇게 탁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자, 아, 말이 어? 딴 데로 됐는데 아줌 코막 좀 쑤시지 마. 아우 성질이 있겠네. 내가 말할 때는 나를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좋은 일이 생길게요. 알았지? 근데 자기가 딴 척 피면 나도 말이 막 센단 말이야. 자, 아무리 땅에 영양분이 많고 막 그래도요, 만약에 농작물이 학주둥이다 그러면은요 pH를 맞춰 놓지 않고 고름 영양분 같은 걸 풍부하게 해놔도 이 밥상은 소리병이 아니라 접시가 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이 먹기 좋게 모든 식물이 영양분, 물, 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흡수하기 좋게 밥그릇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어? 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고요. 자, 요 참고로 아, 이 석회고토 입상 비료는요 나라에서 공짜로 지원을 해줍니다. 공짜로. 그래갖고 저 오늘 한 팔레트 가지고 왔고요. 자, 요거는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그 지자체마다는 틀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경기도 화성 지역은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제 올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 팔레트 갖다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어? 3년에 한 번 뭐 여기 저 여기 뭐지? 여기 써 있는 대로 쫙 뿌리는 것보다 막 1년에 한 번씩 조금씩 나눠서 계속 뿌려 주는 게 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양보다는 조금 해가지고요. 1년에 뭐 농작물을 심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뿌려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또 뿌려줬습니다. 알칼리네. 어? 알칼리. 알칼리. 그래 알칼리야. 이건 알칼리 됐어.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언제 뿌리냐, 얼만큼 뿌리냐라고 나왔는데 이제 가장 뿌리는 게 양이 정확하게 하려면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만약에 밭이 이렇게 네모나다 그러면 여기 갖다 흙을 갖다 촥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어 토양 검사를 딱 해고 아 이 밭에는 얼마나 뿌리면 날 거다라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귀찮을 수도 있어갖고 그냥 어 적당하게 뿌리는 게 안 뿌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밭에는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가 되죠. 300평에 약 250kg, 그리고 논에는 약 120kg, 그 정도로 뿌려주면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이제 활용 또는 2주일 전에 골고루 뿌려서 노타리를 쫙 치고 이제 수분과 딱 섞여서 이제 어? 아, 그게 그 기간이 딱 괜찮고요. 아, 어. 왜? 더워서 하나 한번 쳐다봤어. 자, 그리고 이제 이 밭에는 감자를 심으려고 제가 아, 한 일주일 됐나? 그 전에 우분하고 비료를 갖다가 뿌리고 살포를 싹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를 뿌렸거든요. 석회를. 근데 이제 비료랑 석회랑 같이 동시에 살포를 해갖고 뿌리고 막 그러면 화학 반응도 일어나고 이제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섞어서는 살포를 하지 않고 오늘은 석회만 뿌리고 농타리를 치고 며칠 있다가 감자를 심을 겁니다. 어차피 뭐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또 심으나 감자가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가 뭐 어? 일주일 있다 열흘 있다 나오나 뭐 비슷하니까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또 이 밭에는 감자를 또 심고 또 옆쪽에는 뭐 고추 심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천천히 준비해가면서 단계적으로 또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응. 우리 한수명은 끝났어. 로타리 치는 거 안 치고? 자, 이만 마치고요. 로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호박 씨앗 파종회로 또 가야 돼요. 아우, 오늘 바빠 죽었네, 그냥. 2대구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2대구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또 그냥 가서 또, 아우. 이렇게 바쁜 시기에 봄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거름, 소똥, 비료, 석회, 야, 얼마나 포실포실, 감자가 잘 되겄어, 안 되겄어? 잘 되겄어. 가봐야 이제 하는 거지. 아, 무서워, 쟤네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감자를, 아, 진짜 시끄러지겠는데, 이거 이제, 동물농장이요? 고양이 위에, 거 위에, 돼지에 그냥.